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6년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가 법정 인정을 받게 됐는데요. 이날을 기념하며 매년 2월 3일은 법정 기념일인 한국수어의 날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수어를 향한 꽃잎이 봄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제2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서 인정받게 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은 한국수어의 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수어의 발전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제 본 행사는 한국수어의 날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사와 자질을 갖춘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농인의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어느 행사를 대표하는 전 국민의 축제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문체부도 한국수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수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두의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수어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한국 수어의 미래를 준비하는 영상 시청 등이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 한국 수어를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송인 사오리 씨는 특별한 사연으로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수어의 날 기념식장. 따사로운 봄을 향한 수어 퍼포먼스가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예능 골때기 있는 그녀들로 화제를 모은 후지모토 사오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오리와 한국 수어의 만남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사오리는 한국과 일본을 잇는 문화외교관 역할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 수어가 새로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히 패럴림픽 선수들이 넘어져도 일어나서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도 뭔가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수어 한국 수어를 접하게 됐고 이걸 해야겠다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수어와의 만남. 사오리의 도전은 수어 통역사 공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제가 어설프게 이렇게 뭔가 언어를 갖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가공인 수어 통역사 자격증 공부도 하게 되었고 네,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됐어요. 실기 시험이 한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일단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끝없는 노력의 연속. 어느새 그에게는 수어 아티스트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 한국 수어를 전 세계로 알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영역을 넓히며 수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클래식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음악에도 가사가 없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분야를 조금 공부를 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치유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클래식에는. 그래서 그런 음악을 제가 가사를 만들어서 수어로 창작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사오리. 끝으로 수어 아티스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함께 독려했습니다. 농인분들의 중에서도 그렇게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핸드스피키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고 청민과 농인의 가교 역할을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할 테니까 뭔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장애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간소화돼 당사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 등록 심사와 관련해 심사 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관련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장애정도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해 확인함으로써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의 혈액투석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 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 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장애인의 장애 정도 재판정 주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 기간 동안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연구장애로 인정해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장애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1년에 4회 신장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6개 장애 유형에서 4개 장애 유형을 추가해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가족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열고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 포용 지원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78곳의 가족센터에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대1 전문 심리 상담을 시작하는 동시에 상담 통역 지원사가 모국어 상담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가족센터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 방법을 교육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나갑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90곳의 가족센터에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다배움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 내 한국어 학급 설치 확대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원격 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 제작에도 나섭니다. 또한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과 다문화 부모 학교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 지침을 12개의 언어로 제작해 최신 방역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다문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이 밖에 결혼중개업법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불법 광고 근절 노력, 맞춤형 농업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충남 보령시 음현리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실버복지타운 설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석 기자입니다. 이번 보령시 최초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시범마을로 선정된 음현리 은국의 마을의 노인들은 실버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버복지를 위해 실버타운 증축을 목표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뽕나무 노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산 모시 사업보다도 이 양잠 사업이 더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뇌꽃을 그룹을 실을 뽑아가지고 명주 지금 비단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 양잠 사업이 초등학교 학생들 체험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또 음현리 자체 실버타운을 만들어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자암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의 집단 거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상급 이하 주민들만 우리 실버타운에서 모셔가지고 우리 공동 마을 공동체에서 그분들을 한 건강관리 요양을 해보자. 실버타운을 하기 위해서 진적이 우리들은 방문 요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다섯 분을 양성해 놓고 있어요. 음현리 마을이 자체 실버복지타운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버복지타운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심으로써 이제 노후를 우리 동네 자기 마을 동네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신재도 이장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희망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계획으로 더욱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이웃 간 생필품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아산시에서 한국장애인 사랑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게임산업협회 정석성 회장과 나눔동행 최대열 회장의 후원으로 사랑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희망찬 새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랑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라면도 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생활 필수품을 가주신 그 따뜻한 손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돕고 또 따뜻한 손길이면서 그분들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의 어떤 장애인 복지에 관련한 어떤 일종의 행사의 일환으로 이번에 그 장애인협회의 어떤 그 물품 기증 나눔 그 행사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힘써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만들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차상록 회장은 2022년 새해 시작을 따뜻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장애인 사랑나눔협회는 장애인 100여 명에게 라면과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국 최초로 ICT 기술을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이 부산에 들어섰습니다.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인데요. 황병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ICT 복합 문화공간 등대마루 조성 사업 개소식이 지난 7일 부산 영도구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복지 서비스 수행의 한계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심리사회 안전망 붕괴, 지역 주민들의 복합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 증대를 특정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작년 9월 부산 영도 라이온스 클럽 50주년 기념 사업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ICT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을 제안해왔고 지난 3일에는 시설 이용 관련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운영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국 최초 ICT 복합문화공원 등대마루를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도라이온스에서는 어르신들이 삶의 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하게 개최하여 영도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ICT 복합 문화 공간은 건강마루와 창작마루, 행복마루 운영을 통해 전국 최초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주민 체력 단련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형 미디어 공동체를 마련하는 등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한층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영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공정한 행정 실천으로 청렴도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일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허석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순천시 지부와 간부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청에서 가진 행사에서는 공정한 행정실천을 위한 청렴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와 청탁과 금품 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 등의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빠른 움직임을 담은 크로키와 느림의 과정인 바느질을 이용해 들숨 날숨을 표현한 김연엽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여수 갤러리 안에서는 서양 화가로 왕성하게 활동해온 김연엽 작가의 13번째 개인전, 들숨 날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그리는 누드 크로키 작품들과 친근한 반려동물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누드 크로키를 천에 옮겨 한 땀 한 땀 직접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색감을 입힌 작품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고민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화폭 속에 녹여냈습니다. 빠른 작업의 크로키와 느림의 과정인 바느질을 이용한 작품들은 전시 제목인 들숨 날숨을 표현해 운치와 기품이 넘치는 기운 생동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색깔로 묘사된 반려견은 순진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반려동물이 주는 따스함과 친밀감은 사람과 소통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작품을 할 때마다 몇 년에 이렇게 기간을 두고 장르를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애견 이 애완 동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그려갔습니다. 김연엽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수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전라남도 미술대전, 전국 바다 사생대전 대상 등 다수 수상과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여주회, 전남 여성작가회 등으로 미술 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 인생과 삶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김연엽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지친 마음의 휴식과 감성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평생 교육을 보장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평생 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정규 의무교육 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약 99%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평생교육기관 수도 4,295개인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단 308개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과 고용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 당사자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 실현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조혜진 국회의원의 장애인 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을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 진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여러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도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 센터와 시청각장애인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인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을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무장애 관광정보를 텍스트 크기 조정이나 음성 지원, 시각적 편의 기능을 추가해 실질적 수요자인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무장애 관광정보 검색 기능과 수어 영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지 홍보 영상과 같은 장애 유형별 맞춤 콘텐츠가 담겼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외피아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어의 법정 인정을 기념하는 한국 수어의 날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 수어의 날이었던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에서도 4명의 후보와 1명의 사회자까지 총 5명의 출연자에 수어 통역사가 1명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론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모두의 알 권리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